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면하네. 하늘 보조가 언제나 불러나와 내 영혼의 고이산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타오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으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냐 안심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타오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구주
내 소낙지 지금 걱정이네 무언의 감각을 하고 넘쳐서 내 주화 도도 태도 시선이 나 지금은 내게 충만한 게 많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방금 열다시 내게 이만 욕왕의 불교래 온종일 사랑했어 내 영혼의 기쁨 마냥 차고 눈치는 주위에 내게 물결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발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항상 한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종일 살렸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나 나의 종으로 오라가시는 영광 중에 나의 열린 천국 문 내 밖으로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와 가슴고 주와 함께 갔으니 눈물 볼 울면서 나의 갈기다란 후에 주의 부활에 내가 안기여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은 내 밭으로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한 하나 쓰고 주와 함께 났으니 나의 가는 길 벌고 보랏나게도 시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 문 밖으로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만 하나 쓰고 주와 함께 갔으니 간수하시고 주 없는 날 사모와 몇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깨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한 바다 쓰고 주와 함께 났으리 마음속에 은신 사랑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나아가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둘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 눈물 나며 기뻐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은밀한 죄 내게 일어나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둘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그 모든 마음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내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둘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하늘 나가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앞에 바래보는 둘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세상 위하여 너는 정말이 반대 속 모두 나와서 두 말씀 들어 괴중에 빠져서 해외로 가드라 우리의 음성 낙고 기도해 내일 정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 이 세상 구하여 주 허락하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인마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 주여! 주여! 떠나지 못해도 너무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매년 연말이 가까이 오면 세계 각국에서는 특별히 스포츠 분야에서 석아웃 이제 경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능력 있는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몇백억, 때로는 몇천억씩 들여서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축구 선수들끼리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한 사람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 선수는 누가 자꾸 스카웃 하려고 합니까? 세계 각국에서 탐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도 또 노력했었고 이 선수는 무엇인가 특별한 강훈련을 계속해서 거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다른 기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린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카웃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당장 현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장래를 내다보십니다. 한 예를 든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안드레 전도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교만하고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부르셨을 때 이 사람 처음부터 훌륭한 주의 종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받는 현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저주하고 부인하며 나 저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이 사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던 처음 주님 앞에 서던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현재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앞으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너 잘 다듬어 놓으면
쉽게 쓸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현재 그의 모습은 너무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이 걸렸든지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면 다 치료가 되었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역사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세월 동안 그 세월 속에 묻혀있는 역사 속에 각 시대별로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증명하는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추천한다면,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본문에 소개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전설 속의 인물, 그리고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이 쓸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으로 말하는 데 손가락에 장을 찢겠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절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이야 했던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만나가지고 역사 속에 2000 세월이 흘러도 다시는 지금까지 이런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은 아직도 인류 역사에서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쓰게 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는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개정성경에는 복이 될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한마디로 복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장 먼저 주셨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지금 와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시대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9장 1절 그리고 22장 28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되어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에 사람 없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이 사람은 자신만이 최고이며 자신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를 가장 먼저 죽였느냐 하면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서 일곱 집사를 최초로 집사가 세워진 사람은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 명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존경할 만한 집사가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 주동자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이 사람이 옆에 서서 선동을 했고 주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 중에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그런 사울에 의해서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되기 전에 이 사람은 성경은 한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사람들을 이 사람은 전부 다 기피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 말할 수 없이 하늘 찌릅니다. 그리고 눈에 항상 살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늘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던가를 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제국에서 유대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민지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출신인 이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배받는 자가 지배하는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합니다. 출신은 유대인인데 신분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람 집안은 아마 대단한 재력가였는지 어떤 특권층의 출신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은 가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히 자신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명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최고의 존경받던 가장 덕망있고 학식이 높았던 한 학자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명성을 떨쳤던 그런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이 학자의 율법 613가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학자 밑에 수제자가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이 사울은 하늘에서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내리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려올 때 이 사울은 그 소리에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말해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주님께서 주의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가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제외했던 열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 같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과 19장 12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귀신이 이 바울을 겁을 냅니다. 귀신들은 이 바울을 보면 무서워했습니다.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쫓겨나갑니다. 귀신도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 바울.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도들은 전혀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고 악귀 들린 자들이 몰려들 때에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인 앞치마, 손수건을 그들이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든 자한테 얹었더니 병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악귀 들린 자한테 천조각을 갖다 얹었더니 악귀 들린 자 귀신들이 나가버립니다. 가공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사도들이 없는데 이 바울이 또 한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은 천상세계의 영계의 모든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대단히 이 바울이 사역 가운데 엄청난 사역을 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견해가 다소 다릅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에서 14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사람을 채용할 때 조건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가족 사항까지 봅니다. 혈형도 봅니다. 출신 학교도 봅니다. 생년월일은 당연히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무엇을 보시고 서셨을까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인물이 가장 주님이 서시는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썼을까요? 소개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9장 27절 그리고 15장 8절 9절 에베소서 3장 8절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내 모습이 너무 추하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내 모습은 이것은 짐승 같은 모습이야. 무엇을 느꼈냐면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 보게 되면서 성경 강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자기 몸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이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군대 용어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상관의 말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전쟁터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전진하라 그러면 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군대 생활에서 사용하는 복종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컨트롤 할 줄 압니다. 철저히 자기 몸을 쳤다는 것은 교만을 치기 시작합니다. 교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자신의 혈기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서주세요 하기 전에 전자의 말씀 드렸습니다. 왜 똑같은 축구선수인데 누구는 세계에서 각국에서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을 내걸면서 파격적으로 많은 액수를 삼성을 초월하는 이런 액수를 제시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스카웃합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런데 한 사람은 같은 축구선수인데 나 서주세요 해서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축구선수는 자신 스스로가 자질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스스로 내가 깨질 것은 깨져야 됩니다. 내가 다듬을 것은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이 나를 다듬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막연하게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산에 가서 큰 거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둥지를 잘랐습니다. 제목감입니다. 그냥 씁니까? 아닙니다. 톱질도 하게 되고 대패질도 합니다. 깎아냅니다. 껍질도 벗겨 가지치기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완벽한 하나의 걸작품이 나올 수가 있고 건축물로서 가장 중요한 곳에 쓰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을 쳐서 다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는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나는 채우지 못한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못 채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모습을 점점 자꾸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따로서요. 작은 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꿔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낮은 자로 찾아들어가면서 이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있습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혈기가 사라집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 교만이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 세상 거라고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교만이 죽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하늘 찌르던 그런 교만이 혈기가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말씀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도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한 가지 제가 더 소개하고 싶었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따라 하세요. 맨 나중 된 자. 이 말이 나는 꼴찌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입니다. 가장 큰 능력 행하면서도 늘 이 사람은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만하면 사람 붙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연을 보게 되면 곡식이 연결기 전에는 껍데기 그리고 쭉정이 꽃이 필 때는 하늘 향해서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고 익을수록 이 열매는 땅으로 수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걸수록 땅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알찬 믿음 가진 사람은 자꾸 낮아지려고 그래요. 고개 쳐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사랑 사랑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정한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까? 어떤 분은 되게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간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는 이제 갓난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보채면 또 엄마는 설잠을 자면서 늘 관심이 아이한테가 있습니다. 24시간. 그런데 어머니는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와 아름다운 감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어머니는 힘들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고생해도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보상을 심리적으로 받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서토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거버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면 가정은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어느 정도로 신앙이 깊이 내려갔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죄인 두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항상 이 사람은 겸손한 자리에서 덜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이제 점점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서시는 사람은 작은 자가 될 때 크게 씁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엇을 내가 가져 떡벅이거나 잘난 척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여덟 가지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내게 분명히 약속은 왔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꾸 멀어져 있습니다. 빨리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7절 시편 22편 26절 시편 147편 6절 잠언 3장 34절 잠언서 11장 2절 잠언 22장 4절 이사야 29장 19절 베드로 전서 5장 6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 에스겔 28장 17절 마태복음 11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겸손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한 가지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내 의지로 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모든 그분이 다 하십니다. 내 인생은 다 주님 것이에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는 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호자들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분들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그러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내가 너 소원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이 그런 기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22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겸손하면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 걱정 없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분이 주시면 질끔질끔 주지 않습니다. 넘치게 부어버립니다. 계속해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47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 잠언 3장 34절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내게 없던 것이 좀 채워졌다고 해서 그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찬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려면 항상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이런 가정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1장 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 냉정하게 보세요. 지식이란 말과 지혜란 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이란 말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박식합니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합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세상 지식은 부족한데 머리 회전이 얼마나 회전이 빠르고 총명한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지혜 주시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잠언 11장 2절에 지혜를 주시고 22장 4절에는 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보상이 따르는데 세 가지가 와요. 따라서 재물, 거기에 따라서 영생, 생명, 세 가지가 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봐야 될 것은 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떼어놓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항상 겸손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못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 예배 드릴 때도 겸손함이 있고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린아이 같이 매달리는 아버지 나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나는데 싸우시잖아요. 다투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까? 혈기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과거형이 아닙니다. 높이시리라는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에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7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말하는데 교만한 자가 주님께 염려 맡기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경 흐름이 있어요.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가 너 높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길 때 주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쭉쟁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찬 알곡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우리가 봉사할 때 겸손하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은혜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기쁨을 가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정말 웃음을 준다면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은 바울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요. 바울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어느 곳이 같으시는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